직업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여행사 오퍼레이터였죠. 그래서 여행사 오퍼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여행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제 직업이죠.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오늘은 이 직업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직원으로 5년간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처음 해외 출장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여행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발행을 하다 보니까 상위 1%라는 블로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다니던 여행사를 용기 내서 퇴사를 하고 저는 프리랜서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그때는 정말 그런 직업이 이름이 있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행이라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드려야 여행이 조금 더 실감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6개월 정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네 가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프리랜서 생활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행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 정말 정식적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재밌고 복지도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뭘 하는 직업이냐? 네 가지 채널을 다 운영을 해봤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네 가지 채널을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이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제가 프리랜서로도 경험을 했고 지금 회사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틀어서 일단은 프리랜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찌됐건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먼저 여행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글, 그리고 사진, 그리고 영상 보는 분들이 보기 쉽게 흥미있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글과 사진을 통해서 여행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유튜버 분들은 영상 컨텐츠로 여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여행에 관련된 내용은 여행을 제가 직접 가서 알려드리는 그런 여행 영상을 통한 컨텐츠도 있을 거고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저번에 올렸던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많이 알려드리죠. 아니면 여행 사이트 추천, 그 나라의 쇼핑 리스트를 알려드린다든지 이런 게 모두 여행 컨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콘텐츠로 여행을 알리고 여행을 가려는 분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는 이제 허니블링님을 보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런 뿌듯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업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프리랜서일 때 얘기를 했었을 때 초반에는 저도 그냥 저 그냥 백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블로그로 제가 여행 사진을 찍고
여행 사진에 대한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런 게 모두 다 컨텐츠고 그 컨텐츠를 쓴 사람은 모두 다 크리에이터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 크리에이터 아니면 그냥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정보성 글을 주시는 분이라면 크리에이터신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프리랜서일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일이 들어와서 제가 진행을 하고 싶으면 그 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영상으로 영상을 찍을지 같이 콘티 제작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 방향대로 업체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회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도 이런 컨텐츠가 괜찮을지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이제 팀원분들도 있고 그 피드백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제 눈에만 봤었을 때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저는 발행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고선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영상이 조금 더 점점 나아지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원래 프리랜서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출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은 날에는 정말 그냥 푹 자게 되고 뭐 한 주 정도는 막 쉬고 자유롭게 내 마음가짐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제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헛되게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는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이제 더 잘 잡아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제 다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제 여행에 관련된 거를 같이 회의를 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었을 때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팀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게 자율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제가 이 직업에 있어서 성장하기에는 훨씬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유디니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은 게 저희 회사가 진짜 좋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셨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여행 크리에이터의 연구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이 됩니다. 야. 제가 그 구독자가 이제 6,000분 그리고 그 6,000분 올리고 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지금 9,500분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구독자분들의 애칭을 조금 정해보고 싶었어요. 네, 좋을 것 같은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구독자분들께 저희만의 그런 명칭, 저희만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그런 이름이